안녕하십니까. 대변자를 보도록 뭐라는 거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?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? 팬턴도 안 들어놨군요. 카오스링? 살수 있으려나? 이런 거 사야 되지 않을까? 카벨룸 격발하고 싶다. 일단 젠백업도 좀 해야겠죠. 젠백업도 해야 될 거고. 박모 좀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? 젠백업에 박모 정도만 들고 올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. 근데 카벨 잡기 어려운가요? 이 정도 수공으로는 젠팩업에 방문한다고 치면은 어렵습니까? 패시 없는 것 같다. 저도 카벨컷 이런 건잘 몰라가지고 이것도 매크로 설정해놓지 왜 따로 해놨대? 어디 있지 않을까? 매크로 설정을 안 해놨네. 그렇대요. 박모하고 수공 100만만 되면 깰수 있대. 그럼 박모를 그래도 좀 높여야겠지. 근데 박모를 높이면은 다른 쪽에서 빠질 텐데. 그지?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. 박모를 올리면 수공이 떨어지니까. 박모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유니온이라고 링크를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? 맞죠? 루미너스라든지 루미너스 저도 보스 격파는 잘 몰라요. 태미야 바꿀 거야 많죠 당연히. 원하는 게 최소한의 금액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가지고 다음 태미야 바꿀 거 많지. 돈이 중요하죠 사실. 에디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다 12퍼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 뭐 17성을 단다든지 차별화된 순서죠 뭐 다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처럼 다 12퍼에 나가지고. 태미야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고 싶으면 이제 유니크 그리고 추억 이런 거다 생각하면서 달아야겠죠. 보스가 못 보면은 일단 링크하고 이런 거 키우고 다 갖다 박으면은 데미지하고 유니온은 차츰 다 올라가지 않을까요? 그지?
일단은 좀 필요한 링크들이 되게 많고 아마 유니온하고 요것만 다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젠 100업 한 40단계 마무리 짓고 하면 되지 않을까? 링크하고 다 올리면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? 에디 공습이 있는데 제가 쓰는 게 나을까요? 얘기해주자면은 여기서 조금 바뀐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아, 이거 쓰려고 그랬다고? 조금 바뀐다고 해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가지고. 카벨이 메인이면은, 일단은 박물을 어떻게든 채워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수공일 것 같은데. 박물을 우선시 먼저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, 개인적으로는.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. 얘네는 둘 다 보조 교환 물가라가지고 직접 큐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 무기 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. 방문나 이런 쪽 생기려면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유니온을 어차피 키워야 된다고 하면 유니온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. 유니온부터. 쉽지 않네요, 쉽지 않아. 유니온 하는 게 좋아 보인다. 링크하고, 이거부터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!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기본적인 링크하고는 좀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